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의 그 일곱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약 95%가 넘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대답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단지 경배와 찬양 이 말로써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의미가 다 포함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중한 그리고 가장 신중하고 또 중요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조금 의아하고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여덟 가지의 목적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런 특성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놨어서 볼 때 이 일곱 번째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말씀들, 과연 우리가 경배와 찬양,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알아야 하며 또 과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을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질문들을 대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명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며 이러한 행위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범주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진행해 나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숨 쉬는 것, 잠자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길을 걷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앞에 반드시 서 있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와우!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나의 영광을 취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만히 누워 잠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취하시며 우리의 모든 그 움직임 하나하나, 눈 깜빡거리는 것, 숨쉬는 것, 재채기하는 것,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자체를 예배로 품으시고 삼으시고 영광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된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여러분들 자존심을 지키세요. 내가 길을 걷다가 길을 걷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식사를 하는 그 행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전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DNA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섭리에 그 포함된 그 DNA 가운데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숨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이며 내가 곧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꼭 무슨 행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나눔을 하고 불쌍한 자를 돕고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그 존재 그 본성 자체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 행위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며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때때로 아유 죽고 싶다 힘들어 죽겠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세요. 아무리 죽겠어도 아우 살겠다 힘들지만 아우 몸 아파서 살겠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하세요. 이건 훈련이에요. 손쉽게 안 나와요. 아주 쉽게 안 나와요.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겠네 이게 자동적인 거지 자연스러운 거지 아우 아파 살겠네 아우 아파도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런 게 잘 안 나오거든요. 훈련해야 돼요. 저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우 목말라 죽겠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목마르게 하시는데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주님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니 감사합니다. 흘려도 괜찮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자,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고백들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50편 1편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럼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시편 150편 1절이 쓰여지기까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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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은 다윗 시대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것이 시편에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약 509절 정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위 춤, 노래, 감사, 제사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거의 모든 것들이 거의 시편 그리고 그 다윗 시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미 우리의 심령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DNA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내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그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 태어나자마자 나를 찬양해라 나를 높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 진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다만 우리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가 입술의 그런 고백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로서 우리의 삶 전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이에요. 일단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영광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원하신 것인가?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창조되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에는 그 하나님의 본성, 그 DNA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런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들에게만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다른 모든 것들과 비교해서 특별하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그 특별함, 그 독특함, 그것이 우리 찬양 가운데 내재돼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천사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빚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둘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10만 원을 탕감받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감사할까요? 아니면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제가 그 사람에게 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10억을 탕감받은 그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내가 그 탕감해준 사람을 향한 더 큰 감사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과 그리고 천사들의 예배를 구별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예배를 요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천사들은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만 제공되어졌고 그리고 주어졌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무리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찬양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시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저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으로 진리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뛰고 우리가 춤출 때 하늘에서도 그런 놀라운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고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우리와 함께 뛰고 구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영들이 그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여 우리와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모두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찬양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찬양 가운데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이 감격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렸죠. 그들의 색깔,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독특한 주파수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과 비교되어지는 우리의 찬양, 아니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감격되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찬양하라, 나를 섬기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은 이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경험한 이 중생의 감격을, 기쁨을, 이 희열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깊은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와서 물을 거예요. 당신 그 심장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심장으로부터 영광으로 투영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아주 자랑스럽게 그들에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입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다른 창조물들이 보거나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냥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독특한 그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기쁨이 되어지시는 것이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영광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혐오하세요. 싫어하세요. 왜 그러실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른 우상을 우상 섬기는 것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금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인간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보다 우월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위해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정말 좋은 적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인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우습지 않냐? 예배라는 것은 나보다 우월한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보다 열등한 그 무엇, 우리보다 뛰어나지 못한 그 무엇을 섬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양새가 한마디로 우승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심지어 천사들까지라도 너희들의 숭배의 대상, 너희들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은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려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딸들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하이어아키 무슨 순서나 그 직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 우리가 이러한 존재감, 뭐 교만함은 아닐지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의 우상들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경배하고 섬길 대상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보다 뛰어나신 그분, 우리에게 구원안을 구하락하신 그분만을 경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 아세요? 이제 다 알죠?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거룩함의 임재가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아니에요. 이미 왕은 오셨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문은 열렸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임했으며 그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능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듯이, 축복하셨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계획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 한번 다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4장 전체인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구절을 읽을 때에는 임재를 굉장히 강력하게 경험을 해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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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사장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셨고 그 주위에 24, 24개의 다른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24 장로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열두 부족, 또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열두 사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이르게 되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의 네 생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지난번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진을 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깃발, 그 깃발들과 동일한 것이에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 그런 권세를 상징하고 송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희생, 그 희생의 제사를 상징하고 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또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계시들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계시의 말씀 신약의 처음 그 네 권 복음서 그것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네 생물들이 나타내고 행하는 일은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이사야서와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 천사들,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생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이 네 생물들 천사들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을 그 천국 가운데 풀어놓으시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너레이트되는 그런 제너레이터, 그런 발전기로, 발전기의 역할을 이 네 생물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쉼 없이 끊임없이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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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고 그것으로 감동 감화를 받은 그 24장로들은 자신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머리 위에 쓰여져 있던 그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던져드리고 그들이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배가 그냥 자동적으로 뇌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 일어나고 던지고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서 앉고 이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 이 24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 그 권위, 아름다우심,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심령이 녹아져 들어가 여러분들 어떤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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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4장로들은 그러한 심령으로, 그러한 기쁨으로, 그러한 경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들의 면류관을 던져드리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자신들이 주님께로부터 하사받은 그 면류관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놀랍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심이, 당신의 인자하심이, 당신의 영화로우심이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들, 그 공기들이 천국의 그런 환경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천국에서는 지금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이 고백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여,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단순히 이러한 음악과 리듬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가 자신들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고 무릎 꿇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듯이 우리도 그 심령으로 와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놀랍습니다.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이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나의 입술을 벌려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경배고 이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기뻐 춤출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함께하며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또 그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때 순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단순히 주님께 음악으로 찬양하고 춤으로 몸으로 찬양하고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이, 이것만이 찬양이 아니라고 이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선포의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행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또한 기뻐하시지만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지만 또한 이것과 연결되어져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넘버원, 넘버투, 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서로 도와주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사마리아에 있는 있었던 우물가에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러는데 사마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어떤 공간과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신령과 진정이에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돈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질 때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십니다. 선하고 착한 일들을 시작하세요. 그럼 그 선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본받아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뛰어넘어 목장 모임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캠퍼스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풀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배는 주위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게 힘들죠. 찬양이 울려들 때 춤추고 뛰고 제가 즐겨 쓰던 옛날 표현으로 발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의 정도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엄청난 인내를 발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그 기쁨과 희열을 아주 그냥 놀라운 인내력으로 이렇게 억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런 때는 인내 안 하셔도 돼요. 기쁘면 뛰세요. 찬양하세요. 앞에서 부르는 찬양 따라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움직이심 따라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하세요. 처음에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다들 뛰고 난리가 났어요. 한 200명, 300명 되는 사람들이 막 그냥 교회당 안을 막 빙글빙글 돌고 막 뒤로 나갔다 앞으로 뛰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전 구석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절제력으로, 그 인내력으로 막 속에서는 불이 올라오고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데 도저히 같이 못하겠더라고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도 자유함을 주세요.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워요.
절제하고 인내해서 안 뛰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못 뛰는 거예요. 체력이 안 돼서. 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젊잖아요. 그렇죠? 당장 체력도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면 뛰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뛰다가 이런 표현은 제가 잘 안 쓰는데 불을 한번 맞아봐야 돼요. 성령의 불을 한번 맞아봐야 돼요. 그래요. 계속 뛰어요. 계속 뛰어요. 그러면 왜 뛸 때마다 불이 내려오니까. 제가 즐겨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임재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나요? 제가 이 공동체를 떠나기 전에 이제 두 번, 세 번 남았나? 이제 세 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뒤집어지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예배 가운데 끝까지 앉아서 묵상하는 지체들 축복합니다. 그런 지체들이 가장 열하게 뒤집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고개 숙이고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지체들, 그런 지체들은 한 3박 4일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성령의 그 취함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한번 취하게 되면 정신없어요. 전 옆에서 한번 봤는데 정신없어요. 또 나를 옆에서 본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없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 성령의 능력에 그렇게 충만하게 젖어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곳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하면 그냥 지역교회, 늘사랑교회, 한빛교회, 대덕교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이브에게 축복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을 입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그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것이에요. 그런 영광의 찬송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팀 잠깐 올라오세요. 아마 이 시간 가운데도 난 죽어도 못 일어나겠습니다, 죽어도 못 뛰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알아요. 왜냐면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해요. 뭐 억지로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언적 행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몸이 안 따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본 지체가 내 옆에 있다면 그 기쁨 같이 나누게 하세요. 여러분들, 예언적인 사람들이 그 예언적인 그 기름 부으심이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언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껍데기를 다 내버리세요. 내 자신의 체면, 내 자신의 그 뭐죠? 면을 세우기 위해서 체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뛰게 되면,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발광을 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게 되면,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가 나를 혹시 품고 기도할지 모르는 이 형제가 실족하진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뛰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아무리 귀괴하고 회개할 망측하다 할지라도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곳에 모여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술 취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났다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들을 보고 기이히 여겼더라. 기히 여기면 돼요. 이상하다. 좀 기묘하다. 희한하다. 이러면 된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